오늘은 눈의 황금 비율을 알려드릴게요. 사실 황금 비율이란 존재하지 않아요. 우리가 가로, 세로 대비 안정감을 가장 대중적으로 느끼는 비율인 거죠. 인상을 만들고 개성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위는 눈이기 때문에 내 얼굴에서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메이크업의 큰 방향성을 이 영상을 보고 잘 만들어보시길 바랄게요.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선생님 저 미간도 넓고 여백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지 이 가이드라인으로 제대로 파악해볼까요? 1번 눈의 길이. 눈의 가로 길이와 미간의 길이가 같은 게 좋습니다. 여백도 눈 하나씩 들어가는 5등분이 이상적입니다. 이 비율을 통해서 내가 미간이 좁은지 넓은지 내 여백이 넓은지 좁은지 확인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미간이 넓은 타입이라면 코벽 쉐딩을 신경 써서 해주시고 눈썹 앞머리를 당겨 그려주시고 앞트임 효과를 주는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? 미간이 좁은 타입이라면 눈썹 앞머리를 뽑아주시거나 연하게 색을 밝혀주시는 게 좋고요. 뒤로 눈 화장을 확장시켜 뒤트임 효과를 주는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? 2번 눈의 가로폭과 세로폭은 1:0.3. 이건 꼭 이렇지 않아도 되는데요. 이 비율을 알려드리는 이유는요. 아이라인을 뒤로 얼마나 빼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알려드리는 비율이에요. 가장 이상적인 눈 비율은 눈의 가로, 세로 비율을 좀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. 세로 길이 대비 가로 길이가 3배 정도 된다면 적당히 늘려주시는 게 좋고요. 세로 길이 대비 가로 길이가 3배가 안 된다면 3배 정도로 맞춰서 늘려주시는 게 좋겠죠? 물론 얼굴 여백이 좀 있는 타입이라면 조금 더 늘려줘도 되지만요. 3번 눈썹의 길이. 눈썹은 이걸 베이스로 눈 모양과 얼굴 여백에 따라 조금씩 조절해주세요. 눈썹의 길이는 눈썹의 앞머리가 콧망울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좋습니다. 눈썹으로 강한 인상을 내고 싶거나 미간이 넓은 사람은 콧망울과 맞춘 위치, 미간이 좁고 부드러운 인상을 원한다면 콧볼 끝과 맞춘 위치가 좋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미간의 넓이에 따라 조금 더 당기기도 늘리기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눈썹의 길이는요, 콧망울의 눈동자 끝을 대각선으로 이은 여기까지를 맥시멈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때 눈썹의 길이를 설정하셨으면 아이라인의 길이는 눈썹의 길이를 초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아이라인 욕심내지 말기예요. 아이라인의 길이보다 눈썹의 길이가 조금 더 큰 게 안정적입니다. 처마처럼요. 한 가지 더 눈썹과 눈의 두께를 볼게요. 얼굴형이 긴 편이면 여러분 눈썹이 조금 도톰한 게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? 그래도 눈썹의 두께는 눈 대비 1:0.8 정도가 이상적입니다. 조금 더 가면 1:1 정도요. 즉 눈썹이 아무리 두꺼운들 눈이 아무리 작은들 눈 크기에 비해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얇아져야 이상적이라는 거죠. 자, 오늘 우리 네 가지 비율을 알려드렸어요. 눈의 길이, 눈의 비율, 눈썹의 길이, 눈썹의 두께.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황금 비율에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내 얼굴을 제대로 알고 그에 맞게 조절하자는 게 중요한 취지입니다. 조절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니 참고해주세요.